여보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아, 예. 예, 멍멍이 삼촌입니다. 아, 예, 반갑습니다. 예. 예. 아, 예. 다름이 아니고, 예 같은 경우에, 지금 몇 예. 살이에요? 나이는 몇 살이에요? 아, 5살쯤 될 겁니다. 좀 키우던 걸 가져와가지고. 예. 그래. 나이가 5살. 근데 피부는 언제부터 이런 거죠? 그리고 이제 이게 8월 초에. 데리고 올 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. 예. 우리 집에서 한 3년 컸거든요. 3년. 우리 집에 예. 3년 있었는데. 예. 지난 여름에 그 양쪽 다리 쪽에 보니까 뭐가 조금,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버즘 같다 이러더라고. 그래. 이제 뭐 그런 게 생겨서 예사를 보고 있다. 그래서 자꾸 긁어서 피가 나고 이랬지. 병원에 갔는데 예. 약을 뭐 지어주면은 뭐 그거 조금 먹을 때는 조금 가라앉았다가 약 떨어지면 뭐 2, 3일 만에 다시 올라오고 계속 반복했거든요. 예. 그래 하더니 이제는 뭐 몸으로 자꾸 번져가지고. 아, 그 기간이 얼마나 되죠? 그러니까 8월 초에, 8월 한 20일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니까 9, 10, 11, 딱 3개월 정도 되네. 몸으로 번진 거는. 근데 약 먹을 때면 효과가 잠시 있고 온몸으로 다 퍼져버렸대, 그죠? 예. 이제, 그러니까 그, 나중에는 약 먹어도 몸에 그거는 뭐 효과가 없어요 보니까. 먹어도, 약을 먹어도 안 되더라고. 아, 처음에는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어, 그때만 효과가 있었는데, 나중에는 효과가 없다가.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다리 거기 말 때는 약을 먹으면 조금 자자 가라앉으면서 좀 예. 낙지가 생기는 것 같더만, 나중에 몸으로 번지니까 이제 그거는 약을 먹어도 듣지도 안 하고, 그러니까 자꾸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보고 그랬거든요. 아, 그럼 병원에서는 병명은 뭐라고 하시던 거예요? 병명은 뭐딱 이름을 안 정해주더라고요, 그냥. 아, 그러면 어느 병원을 가보셨죠? 저, 그 밀양에 있는 뭐 동물병원 한 군데 하고, 저 예. 부산에 안락동에 무슨 또, 아. 그 뭐, 뭐, 무슨 또 피부 전문이라면서, 근데 병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아, 피부 전문 병원도 가셨네요. 야, 그거 갔는데, 근데 거기서 정확한 진단은 나왔습니까? 거기서도 뭐를 뭐 검사를 해가지고 해봐야 알것 같다면서 뭐, 뭐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, 그러면서 이제 우선은 요거 먹어봐라 이러면서 이제 일주일분을 지어줬는데, 예. 그거 먹어도 아무 뭐, 달라지지 않더라고요. 그래요. 아. 근데 요거를 빨리 치료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. 이게 만성으로 가버립니다. 그리고 또 만성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, 이렇게 피부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요, 다른 피부병도 같이 옵니다. 예를 들면, 뭐, 모낭충도 올라오고, 곰팡이도 생기고, 뭐, 복합적인 피부병이 다 와버려요. 그때는 이제 치료 자체도, 이제 몸이 돌아와야 치료도 할수 있잖아요. 면역이 깨졌으니까. 그러니까 이제 더 복잡하게 되죠. 면역도 키워야 되고, 건강상태도 유지를 해야 되고, 치료도 해야 되는데, 치료하면 또 면역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또 면역이 떨어지면 또 올라오니까 이게 치료하고 면역 사이에서 굉장히 이게 이제 관리적인 면과 치료면이 복잡하게 되니까 사실 치료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이제 방법을 도저히 못 찾아가지고,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가서 뭐 좀, 좀, 자료 좀 찾아볼까 했더만, 아주 이제 인터넷에 마침 우리 또 아, 제가 농민, 나왔나 보네. 예. 예, 그거 이제 보고 제가 전화를, 이제 카톡을 한번 보내게 됐지. 아, 원래 저를 좀 아셨는데 이제 예. 아니, 그전에는 이제 다른 거뭐 올라오신 거 있대요. 예. 예, 다른 것 때문에 알았는데. 예, 풍산계 뭐 이런 것도 버리도 하고, 인터뷰 하는 것도 진돗개 뭐저또 오래되신 분들, 사유하신 분들 만나고 하는 거, 이런 거 내가 많이 봤거든요. 그런 이제 그 먹는 삼촌 알고 있는데, 또 이제 피부병 이거는 뭐 그러거나 하시는지 모르고 아시는지 모르고,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또 마침 또그 유튜브 하나 있대요. 그래서 이제 카톡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 치료 개념으로 할 수는 없고요. 이제 치료라는 거는 이제 수의사들 만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예,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또 자가치료 이렇게 허용이 됐고 약품도 구매가 됐는데 지금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관리적인 걸로 이걸 이제 개선을 시켜야 돼요. 근데 관리를 해서 이거 뭐 하면 될것 같은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. 다른 사람이 키우던 개를, 예. 그래가 이제 다양한 걸 데려오고. 또 데리고 오셨나 보네요. 아니, 다양한 그, 저, 거를. 그 집에서 뭐 개가 목표 몇 마리 대가, 있다고, 몇 마리 있어서 뭐 키우기 어렵다고, 이제. 그래서 이제 내가 데려왔는데, 한 2017년도 데려와서 지금 한 3년, 4년째 되는데, 그럼 깨끗하고 뭐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다가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. 그러면 시간 맞을 때 저하고 시간 맞춰가지고요 한번 데리고 오세요. 그러면 그 애는 한 일주일 지나면 증상이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한 보름이면 괜찮아질 거예요.